안녕하세요. 상을 봅니다. 스팸으로요. 이렇게 호박이랑 같이 짜글짜글 스팸 호박짜글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팸 중에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 굳이 도마에 넣고 자를 필요 없다 싶을 때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떠먹기 좋거든요. 자. 스팸은 준비해두면 도마를 베리지 않았고요. 호박도 반달량 원하시면 반달량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약간 굵은 듯하게 채를 써놓으면은 먹기가 좋아요. 조금 적당히 부서지기도 하면서 너무 곱게 안 써줘도 됩니다. 호박은 이 자체가 조금 미끄러운 성분이 있기 때문에요. 초보분들은 이런 식으로 놓고 채를 써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썰다가 이게 미끄러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파는 그냥 이렇게 송송 써시면 됩니다. 한 반풀이 하시면 돼요. 자, 양파는 작은 거 한 개 쓰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곱게 안 써셔도 돼요. 전부 같이 넣습니다. 여기다 참기름을 한 스푼만 넣고 볶아주겠습니다. 참기름의 고소한 맛. 자, 고춧가루를요, 좀 빨갛게 하시려면 저처럼 넉넉하게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두 스푼 전부 넣었고요. 다진 마늘 하나 넣었습니다. 그러면 물을 약간만. 이렇게 해서 섞어줍니다. 국간장 한 스푼 넣고요. 소금, 국간장 이런 거 하셔도 돼요. 국간장 하나 더 넣겠습니다. 두 개 넣고요. 양파가 조금 숨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부어도 돼요. 물은 이렇게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호박이 약간 짤박하게 이렇게 자작하게 부어줍니다. 스팸은 지금 넣으셔도 돼요. 스팸이 좀 부서져도 됩니다. 요 호박 한 개 정도에서는 사실은 스팸 반 개만 쓰셔도 돼요. 이거는 오래 끓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1분, 1, 2분 정도만 바글바글 끓여서 그냥 드시면 돼요. 불을 좀 낮췄고요. 이제 마지막 간을 보고요. 부족하면 액젓이나 소금으로 마지막 간 하시면 돼요. 액젓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물론 참치액 있으시면 참치액 한 스푼 쓰시면 더 끝내줍니다. 맛있는 호박찌개 짜글이 다 됐습니다.